사실 저는 또꼭 여쭤보고 싶은 게 있었는데, 북한으로 납치되기 전에 한국에서요. 그때는 한국에 가족은 없으셨나요? 아, 처음 결혼은 한국에서 했죠. 한국에서 하시고 아이는 있으셨어요? 하나 있었어요, 하나. 아들 하나? 그다음에 그때 북으로 가실 때그 아이는 몇 살이었어요? 북으로 갈 때가 9살 돼, 10살 됐대, 10살. 10살. 그러면 그 아들은 사모님이 아니, 우리 사모 그때 죽었으니까. 네? 왜요? 몸이 아파서 죽었단 말이야. 그래서 내가 그 아이를 내가 키우지 못하고 남에게 맡기셨구나. 인사, 사모님 인사 죽은 다음에 내가 그 아이를 한달 동안 키워봤는데, 그때 뭐 식량도 없지, 보리살 그거 삶아서 물 받쳐가지고 거기다 사카린 타서 먹이니까 아이가 먹을 틈이 있어? 근데 계속 우니까 이웃에서 줄을 서서 젖먹여 주겠다는 사람이 있더라. 쟤들 먹고 난 데는 뭐 밤새도 잠도 잘 자고 했는데, 그런데 그것을 못하기 때문에 내가 차라리 남에게 돈 얼마 들더라도 내가 그 하자에서, 내가 원형어선 탄 원인도 내가 돈을 벌기 위해서, 그 사람 돈을 갖기 위해서 3,800만 원이면 큰 돈이잖아요. 그 지금도 몇억이 되는데, 예? 3,800만 원이요? 그때 당시 돈으로? 그때 당시 60년대 그때 돈으로. 와. 그래, 그 돈을 내가 갖기 위해서 나는 어떻게든 죽든 살든 내가 돈을 10년 동안 3,800만 원 만들어야 되기 때문에, 그래 내가 원영에서 가서 내가 돈도 많이 벌었어요. 그래서 내가 그 아이를 줄 때, 당신 이거 10년 동안 키워주면 내가 3,800, 당신 요구대로 주겠다 이렇게 약속하고 했는데, 10년 그 해에 마침 내가 북에 납치됐단 말이야. 아, 10년이 되는 해. 자, 네. 아드님은 찾으셨습니까? 못 찾았어요. 그래, 사실 그 아이 저가 내가 머리가 자꾸 이제 생각하고 보니까 머리가 자꾸 깜빡깜빡 하는데, 얘기하다가 중단이 되면 얘기를 제대로 못 하겠습니다. 저 사실관계를 모르기 때문에 저희가 속단할 수는 없고, 어쨌든 그 우리 이정은 선생님께서 나오셔서 아드님을 찾고 싶다라는 말씀을 해주셨어요. 그래서 아주 간단한, 예, 좀 정보를 좀, 예, 말씀할 수 있는 기회를 드리겠습니다. 아들 이름은 이종목. 생년월일은 1961년 5월 10일. 태어난 곳은 서울 동대문구 용두동 김학용씨에게 맡겼습니다. 네. 맡기신 때가 61년에 맡기신 거예요. 그러니까 8월 정도 됩니다. 그렇죠. 태어나서 3개월 동안은 뭐 진짜 저통장하면서 이러저러해서 키웠는데, 도저히 안 돼서 이제 배를 타게 되셨고, 이제 호적을 바꿨는지 아니면 무슨 상황이 났는지를 현재 알 수 없는 상황이라서. 김학용 씨는 돌아갔어요. 네. 네. 동대문구 용두동에서 김학용 씨와 함께 살았던 한 60대 전후로 되신 남성분이 계시면 연락을 주시면 저희가 확인해 볼 수 있잖아요. 네. 네.